지금 삽입 중인데, 이게 노즐은 뚫려 있거든요. 헤어메탈 잘 나오는데 익스트루더가 망가졌는지 영 이거를 잠그든 안 잠그든 딱딱딱딱딱 소리만 나고 필라멘트가 밀리지가 않습니다. 노즐은 막힌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익스트루더 여분 있어가지고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. 얘는 그래도 좀 여러 꽤 사용을 했기 때문에, 그리고 첫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익스트루더를 한번 교체하긴 했는데 지금 얘도 보면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바꿔봅시다. 자, 익스트루더 빼려면 이쪽에 두 개 있고요. 이쪽에 하나 있어요. 총 세 개의 가사를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. 일단 전원 끄고, 자, 여기 세 개 나사 풀면, 얘를 이렇게 통통통통 위로 하면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, 여기 두 개 또 풀어줄게요. 망가진 게 막 보이진 않는데, 일단 교체해서 제대로 되면 어쨌든 얘가 이상한 거니까. 드립니다. 교체. 모터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작동을 잘 할 텐데, 이제 익스트루더를 갈았는데도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모터가 이상한 거여서 공사가 커지죠. 조립은 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 이 재조립했고 테스트 해볼게요. 삽입 눌러서 히팅 기다리고 있어요. 일단은 떡떡떡 소리만 안 나도 일단 돌아가요.
거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돌아가네요. 얘를 생각보다 너무 꽉 조이면 이 여기 락 부분이 뻑뻑해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조일 때 꽉 조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모터에는 이상이 없고 익스트루더 교체하니까 노즐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아까 뺀 노즐을 분해는 해봤는데 뭐가 껴있거나 그런 거 딱히 보이진 않는데 하도 썼으니까 지저분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어디서 뭔가 꼈는지 이게 안 돌아갑니다. 익스트루더 수명이 고속 프린터는 얘도 좀 짧은 것 같네요.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. 아무튼